이번 9강에서는 좀 고민사항이죠. 경험사항과 기타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과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이런 쪽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경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 분야에 있어서 직무 경험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지원한다, 영업을 지원한다, 인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해당 직무 경험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인사, 회계 업무를 해봐야 되죠.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은 기업에서만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인턴을 통해서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직무 수행 능력이다 이런 부분은 경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처리 요령을 습득하는 이런 쪽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해결 협력 이런 쪽에 일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게 NCS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험, 직무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간접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동호회라든지 아르바이트, 뭐 자원봉사, 팀 프로젝트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처리 요령을 습득하는 이런 쪽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경험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좀 적용이 되느냐를 보면 일반 기업은 개별 직무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마케팅, 영업, 인사.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묻습니다. 마케팅 지원했는데 마케팅 관련해서 어떤 직무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묻기 때문에 해당 직무 경험이 없으면 그런 쪽에서는 별로 이야기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경험 사례나 경력, 경험에서 요구하는 기업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보면 대기업들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갖다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 경험을 써라 이러면 그 경험은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처리 요령과 관련된 경험이죠. 이런 부분들을 묻는 기업들이 조금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일반 기업은 이쪽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면접에서 지원 분야 관련해서 직무의 내용이라든지 지식, 이슈 이런 쪽에 질문이 많고 이와 관련된 이런 일처리 요령과 관련된 경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가려면 이런 쪽의 경험보다는 이런 쪽의 경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공공기관에서는 사무행정은 통합 직무로 채용을 하죠. 기술직은 전공 단위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직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면접에 가면 뭐 기획 업무, 인사 업무, 회계 업무 관련해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묻는 경험은 직업기초 능력에서 관련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처리 요령과 관련된 경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묻고 일부 경력, 경험, 기술서에서 이런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경험 이런 쪽에 갖다가 기술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도 직업기초능력 관련된 경험 사례, 의사소통, 문제해결, 뭐 협력한 사례 이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런 직무 관련된 경험, 인사, 영업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식이나 이슈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아주 조금 나온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꼭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쪽의 경험만이라도 충분히 된다. 보통은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인재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핵심가치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에 나오는 기술이나 태도 직업기초능력 관련해서 경험 사례를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을 발휘한 사례 열정과 도전정신을 발휘한 사례 그 다음에 내가 소통을 잘해서 어떤 일을 갖다 성공적으로 해결한 어떤 그런 쪽에 성취한 사례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팀워크 협력을 발휘한 사례 고객의 요구에 경청 공감하고 어떤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한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한 사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는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사례 그 다음에 뭐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은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자기소개서 요 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어떤 경험 사례로 모든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실제 또 면접에 가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키워드별로 어떤 하나 정도 500글자 수준에서 미리 조금 완성도 높게 좀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즌이 되면 채용 공고가 막 떠죠. 그랬을 때 뭐 어떤 회사는 소통, 팀워크 이 두 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회사 이렇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주인의식과 리더십 이렇게 발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두 개, 세 개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이런 쪽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지시문에 맞게 조금만 이렇게 그 보완을 해서 작성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개의 기업의 자기소개서 또는 여러 개의 기업의 면접 갔을 때 요 내용들은 상시 보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좀 준비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경험 사례를 작성할 때는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스타 기법.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어떤 일을 정리했을 때 6화 원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근데 요거는 NCS 전문 기관에서 6화 원칙을 좀 준용해서 어떤 경험 사례를 조금 더 작성하기 쉽게 이렇게 좀 변형한 그런 쪽의 새로운 작성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요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을 때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또는 달성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요게 이제 타겟이나 크라이시스가 되겠죠. 근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아니면 어떤 과제를 달성해야 되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했고 얼마나 소통을 잘했고 얼마나 협력을 잘했고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했는지 그래서 실제 이런 키워드의 주제가 요 A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ten 행동을 취했는가 그래서 STAR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입니다. A. 이쪽에 분량도 많고 여기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친구는 소통을 잘하는구나 이 친구는 배려하는 인재구나 이 친구는 책임감이 강한 친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고 뭘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ST는 제일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양도 A가 제일 많아야 되고 S와 T는 가급적이면 최소화로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자기소개에서 경험 사례 작성했을 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 사례를 정리했을 때 학년별로 여러 가지 활동한 글이 있죠. 1학년 때 편의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뭐 경영학회 활동할 때 어떤 조직에서 뭐 어떤 목표로 했고 주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래서 어려웠던 점에서 어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던 거 또는 팀 구성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자원이 부족함에도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쪽의 내용들을 갖다가 핵심 내용 중심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뭐 공모전, 그다음 회사의 인턴 이런 쪽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스타 기법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6화 원칙에 의해서 기술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하나하나 일들은 우리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는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통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자원이 부족했을 때 어떤 자원 관리를 잘해서 그걸 갖다가 잘 극복한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로 이런 부분의 경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사항입니다. 교육사항은 삼성전자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항을 기술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런 쪽 가급적이면 직무와 직결되는 이런 쪽에 과목 이수한 내용들을 한번 뭐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적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사항이 평가를 하는데 내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 좀 미흡하다 했을 때는 직업교육을 갖다 수강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유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원하고자 했던 회사나 아니면 공장 뭐 이런 부분들을 방문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와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원한 기업과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준비된 역량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입사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거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많죠. 근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이 회사에 관심이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세계적으로 갖추어서 입사 지원서만 말고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상당히 우리 회사에 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이런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인데 뭐 의학은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무역회사나 해외영업 이런 쪽은 토익뿐만 아니라 말하기, 외국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공공기관도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서 토익이라든지 제2외국어 이런 쪽에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의학 무조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의학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보고 그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격증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중심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한국어 이런 부분들은 보통 3종 센터라고 해서 많이 준비를 하죠. 많이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를 봤을 때 한국사가 60%, 컴활이 60%, 한국어는 16%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린다 그러면 한국사하고 컴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1순위를 해서 갖추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국어까지 갖추는 거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정같이 이렇게 쌍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공공기관은 기사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뭐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기사 자격증 한 개를 따느냐 두 개를 따느냐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기타로 필요한 건 한국사가 되겠죠. 그 말 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도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은 한국사 크말 이런 쪽을 준비하고 기술직 파트는 기사 자격증은 있어야 그나마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9강에서 경험사항 준비하는 부분과 기타 사항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제 10강에서는 드디어 이제 실전에 들어가죠. 각 기업 채용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그 채용 공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읽어내는지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